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.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.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? 배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? 배를 열매를 맺죠. 배나무니까 배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. 한 번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, 살인을 가르친 적이 없어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죄인이야. 그러니까 거짓말 배워. 그리고 막 도끼 눈을 하고 막 살기 어린 눈으로 막 사람들을 쳐다봐. 그죠?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. 잡초밭에서 잡초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막 자라나는 거죠. 반대로 성례의 밭이 있어요.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죠.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 인생에 계속 심는 거예요.